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정광우입니다. 아, 오늘은 색소폰 운지법 3옥타브 레샵, 그 다음에 파샵을 배워보도록 할게요. 파샵, 우리 3옥타브 파샵 키는, 우리 그 전 강의에서 한번 살짝 나왔었었는데, 자, 오늘은 3옥타브 레샵이랑 파샵 배울 거예요. 근데 얘는 운지법 배우는 것보다 소리 내는 거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면서 운지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3옥타브는 너무 힘줘서 악기 막 소리 막 불고 구르면 소리 3옥타브 잘 안 나요. 왜냐면 3옥타브부터는 이제 컨트롤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레샵, 그 다음에 파샵,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. 너무 소리 내거나, 너무 막 이렇게 세게 부시거나, 너무 입에 힘 많이 좀 넣으셔서 부시거나 그렇게 되면, 소리 안 나요. 한번 불어보세요. 소리 절대 안 나죠. 예. 그래서 어떻게 하냐, 입에 힘 빼고서 불러야 되는데, 고음은 연습하실 때 처음에는 되게 작게 소리를 내셔서 그 소리 걸리는 연습을 되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처음에는 소리가 잘 안 걸려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레라는 포지션을 연주를 하셨으면 레, 그 다음에 레샵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한 단계씩 올라가셔야 되거든요. 근데 내가 파샵 부른다 해서 처음부터 파샵 잡고서 파샵 이렇게 불면 안 돼요. 그래서 천천히 반음으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. 안 되면 계속 그렇게 차근차근 해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레샵 키 알려드릴게요. 엄지손가락으로 옥타브 키 눌렀죠? 여기 옥타브 키 누르셔야 돼요.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레키 여기 옆에 1, 2, 3 있어요. 1, 2, 3 안쪽에서부터 1, 팍 튀어나온, 제일 많이 튀어나오는 요 놈 제일 많이 튀어나왔죠? 1, 2, 3 안에 거 이렇게 1, 2, 3이에요. 1, 2, 3, 1, 2, 3, 1, 2, 3 거기에서 1번, 2번을 같이 눌러주시는 거야.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옥타브 키 누르는 거. 그럼 레샵 요거 이렇게 엄지손가락 옥타브 키 누르시고 레샵 그러면 레부터 이렇게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. 레 안 나요? 그럼 도샵부터. 근데 날 때까지 계속 레샵만 잡고 이렇게 하면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. 그러니까 날 때까지 나고 입에 조금 그런 거 조금 입에 힘 좀 많이 빼시고 좀 이렇게 약하게 부르셔가지고 레 레샵 부르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네. 레샵 파샵! 그 파샵은 뭐냐? 자, 레샵 누르셨죠? 레샵 요 레샵 누르시고 여기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기 밑에 세 번째 거까지 여기 위에 옆에 세 개 다 눌러주시는 거예요. 여기 세 개 다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손 오른손으로 1, 2, 3 중에 3번 얘를 같이 이렇게 눌러줍니다. 같이 여기 옆에 옥타브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세 개 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손가락으로 1, 2, 3 여기 세 번째 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있죠? 요 놈 요 놈을 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요 놈을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아시겠죠?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.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좀 만나 뵙고서 제가 이제 수업도 해보는데 선생님들 연습을 하실 때 3옥타브 연습 잘 안 하시잖아요. 그 왜 안 하시냐면 내가 안 되는 건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하시는 건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3옥타브 연습하셔가지고 해결을 보셔야지 됩니다. 색소폰을 하시는데 3옥타브 안 난다고 3옥타브 연습 안 하시고서 파샵도 소리 시원하게 안 나고
그쵸. 악기 파샵까지 시원하게 나는 거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돼요. 근데 1년 넘게 했는데도 파샵에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쵸. 절대 안 되죠. 시원시원하게 레미 파샵 쫙 나야 됩니다. 레샵, 파샵. 무조건 나야 돼요. 이게 만약에 안 나거나 3옥타브 포기해버리시면 정말 안 됩니다. 3옥타브를 되게 사람들이 안 불려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 다 밑에 내가 할수 있는 음역대만 잘 소리가 안 나서 그러는 건데, 안 나면 배우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입에 힘주고, 100% 악기의 문제는 웬만하면 없어요. 뭐, 리드가 뭐안될 수도 있고, 뭐, 악기도 문제 있어. 뭐,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럴 수 있는데, 이 기본적인 포지션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. 기본적인 포지션은 다 납니다. 100%다 납니다. 꼭 연습하셔야 돼요. 네. 고음 3옥타브 꼭 연습하시고, 레샵. 그 다음에 미, 파, 파샵. 여기 3옥타브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꼭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웠던 마음이 좀 생겼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3옥타브가 한 번만 해놓으면 진짜 좋거든요. 그래서 딱 열심히 연습하셔서, 요 레샵. 그 다음에 파샵. 파 잡고, 여기 세 번째 거 누르고, 여기 옆에. 요 놈은 저음은, 저기 저음에서 파샵이고, 얘는 3옥타브 파샵 키. 이렇게 딱 눌러주셔서, 레샵이랑 파샵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, 댓글 달아주시고요. 꼭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